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오늘 3월 9일 금요일 일주일 마감하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의 주식 시황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래소 코스피 플러스 1.08% 상승, 코스닥 플러스 1.39% 상승한 것으로 마감했죠. 자, 외국인 기관 오늘 거래소 코스닥 다 양대 시장 순매수로 끝냈습니다.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플러스 1960억 매수, 기관이 플러스 2920억 매수,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플러스 779억 매수, 기관이 1030억 매수고요. 선물도 플러스 900계약 정도로 외국인이 매수한 그런 오늘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면서 조금 강한 반등이 나왔으나 60일과 120일의 저항선에서 조금 조정받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코스피. 자, 오늘 코스닥은 20일 돌파하고 그냥 잘 끝낸 그런 모습입니다. 자, 분봉 잠깐 보자면요. 자, 2476까지 상승했다가 상승폭 조금 반납하고 마침 그런 부분이죠. 자, 일봉상 아까 보셨다시피 저항대에서 지극히 당연한 저항을 받은 것이고요. 자, 지지권역인 2450에서 그래도 멈춰졌다. 그래서 월요일도 오늘 미국 시장만 괜찮다면 월요일도 반등 시도 또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도 지지되어야 될 선들을 적당하게 잘 지지하면서 가볍게 조정받으면서 오늘 넘긴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프로그램 매수 추이 보시면 오늘 순매수 14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자면요. 자, 지속적으로 1600억 정도까지도 찍었으나 이후 조금 매수폭 줄어들다가 장 막판에 1400억 가까이 매수했으니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 선물도 오늘 외국계가 어저께 대폭 대량 매수 환매수가 들어오고요. 오늘도 뭐 매수세 들어왔으니 기조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적적으로 보시면 이제 3월 9일 됐으니까 12월부터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기간이 며칠 안 됐으니까요. 자, 매도세를 확 줄여내는 환매수가 들어오니 지수 반등하고 있다,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종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삼성증권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는데 20일 돌파하려다가 조금 밀린 모습이고요. 현대미포조선이 오늘 조금 황당합니다. 자, 사자마자 한 7% 상승하다가 쭉 다 밀려버렸는데 그나마 5일선과 22일선 정도를 지지하는 권에서 멈춰줘서 다행이긴 한데 오늘 거래량이 좀 섰거든요. 이것은 아무래도 여기 있는 전고점 라인에 매도 물량이 좀 나오지 않았나 판단도 되고요. 리포트 하나가 떴던데 조선 아직까지 구조조정 더 해야 되고 수주 조금 나아 보이나 아직까지 낙관왕인 이러다, 이런 레포트 하나 때문인지 갑자기 장중에 급나가더라고요. 7% 갔다가 2% 이상 밀어버리니까 좀 황당했는데요. 이것은 좀 더 지켜볼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전고점 라인이고 이것을 강한 돌파 시도 나왔는데 일단 밀리긴 했으나, 자, 만약에 그렇게 수주가 안 좋아지고 앞으로도 불투명하다면 왜 이렇게 기관은 사고 외국인은 살까요? 물론 며칠은 안 됐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사고 있네요. 나중에 향후 주가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조선주가 턴 어라운드 하려는 조짐이 보였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며칠 후 되면 확실하게 표가 나겠죠. 그리고 조선주가 아무래도 아직까지 모멘텀은 발생했으나 완벽하게 그 업황이 호조됐다고는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조금
상승하면 밀리고 밀리도 또 땡기고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오늘 하루만 가지고 판단하기 힘들다. 적어도 10만 원대 깨지 않으면 주가 양호하게 갈 가능성 높고 만약에 여기를 강하게 갭 상승으로 뛰어넘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기면 상당한 랠리도 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22만 원대가 1차 저항. 그러니까 여기가 전고점도 저항 라인이긴 합니다만, 자, 12만 원대 돌파하고 나면 14만 원대 갈수 있다고 아침에 방송을 했죠.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 또 전일 급반등했던 오늘 또 대밀어버리고 참이 투자자들 힘들게 만드네요, 그죠? 이것이 다이 전고점 인근이니까 참 그런 현상도 발생이 되는 건데 참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설주가 좀 강했네요, 그죠? 현대건설 상당히 8% 이상 급반등. 지금 장의 특징이 자 지수가 일단 고점대에 있습니다. 그 고점이 다른 고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길게 보시면 이렇게 고점대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폭락 이후에 반등 시도 나온 중인데 그래서 지수를 단번에 띄우려면 어떻게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가 하면요 시총 상위 종목들이 급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까지는 좀더 숨고르기가 필요하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인지, 자, 시총 상위 종목들은 조금, 붙들어 놓는 경향이 있고,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 순차적으로 키 맞추기 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호텔신라도 오늘 10% 급등했습니다. 자, 오리온, 오늘도 뭐5% 상승이고요. 자, 증권주 중에서는 키움 증권도 상당히 괜찮고요. 한국금융지주 팔고 나니까 메롱하고 날라가네요. 참. 그러나 괜찮습니다. 자, 신세계도 그동안에 좀 조정받았던 거한 번에 만회하는 거. 자, 여러분들 특징이 뭔가 하면요. 이렇게 쭉잘 가던 종목들은 추세 좋던 종목들은 조정받을 때 약하게 조정받고 갈때 한꺼번에 세게 간다. 그래서 주도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참고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선주가 조선주 3인방 다 밀렸어요. 그것도 가다가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단기 차익 실현 세력들도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 간단히만 보시도 삼성중공업 7,000원에서 8,500원이면 20% 올랐지 않습니까? 1,500원이니까 그것도 4일 만에 그러니까 차익 실현 세력들도 있다. 그렇게 판단 듭니다. 현대중공업도 여기서 작게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12만 3천원에서 15만 원이면 오늘 15만 3천까지 갔으니까 3천원 올랐지 않습니까? 3천원이면 3만 원 올랐지 않습니까? 3만 원이면 벌써 몇 프로입니까? 자, 20% 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 매도 차익 세력들이 있었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꼭그 업황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다. 나쁜 것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분 들어와 계신데요. 채팅 한번 날려보십시오. 자, IT 강세 여전히 유효하고요. 자, 하이닉스 좀더 조정받아주면 접근할 겁니다. 8만원대. 그리고 LG전자도 괜찮습니다. LG전자도 조정받으면 접근할 겁니다. LG전자 보시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죠? 자, SK하이닉스도 외국인이 썰어 담고 있습니다. 기관의 관심도 제법 받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최근에 외국인 기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IT 주도주가 될 가능성 높다는 거 판단 그대로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기관 많이 사잖아요, 그죠? 업황이 안 좋고 한데 왜 기관 살까요? 저는 그 리포트 한 방에 너무 흔들릴 필요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현대미포 기관 사네요. 외국인도 들어오고요. 삼성중공업 기관이 최고 안 좋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 그래도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외국인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조선주에 대한 업황 그대로 괜찮아 보인다. 턴 어라운드 할수 있다. 저는 그렇게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죠. 우리나라 조정 받을 만한 자리에서 조정 받았습니다. 자, 여기 하락폭만큼에서는 거의 90% 이상 반등을 해놨지 않습니까? 스트레이트로 한번 살짝 조정해 봤고.
그다음에 강한 매수세 들어오면서 뚫어도 그것이 전혀 이상할 부분이 아니다. 오늘 더 강하게 치고 갔으면 좋았겠으나 그것은 좀 욕심이라 생각 들고요. 코스닥도 20일, 60일, 5일 다 뚫었으니 정배열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코스닥이 훨씬 좋겠죠. 자, 이제 강하게 돌파 시도만 넣으면 된다. 기간 외국인 매수세 오늘 양대 시장에서 다 잡혔다. 선물도 기관이 컨트롤은 좀 하고 있습니다만 플러스권으로 마감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장만 안정적으로 끝난다면 자 하루 이틀 조금 횡보할 수 있겠으나 강한 상승세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겠고요. 무엇보다도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상당한 해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시장 밑으로 빠지기보다는 그것은 다음 주 전망입니다. 위로 반등 시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back to K,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